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22절. 스가랴서 8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전도운동이 멈췄다는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 그리고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역동적인 렘넌트라 하는데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잘못되진 않았겠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모든 이제 단순해서 좋아, 단순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단순해, 단순했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도 단순했잖아. 먹으면 죽는다요.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모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했어. 단순한 거야. 쉽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쉬워야 돼. 단순해야 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에게 맞춰서 인간에게만 준 거야. 우리가 이 쉽게 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지속해버린다면 우리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복음을 지속한다면 힘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병원을 가잖아. 그러면 치료를 받고 뭘 주냐면 약을 준단 말이에요. 약을 줘. 3일치를 주던지. 그 뭐라 했냐면 아침, 저녁. 또 어떤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의사 선생님은 약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거야. 응? 생각하면서. 그걸 꾸준히 복용한다면 빨리 치유가 되겠지. 응? 어떤 보면 이 복음이라는 축복. 가장 쉬워. 여러 가지 개성인데 복음은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매일마다 채워보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완전히 가지고 놀림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로 직분을 받아. 안 돼,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는 걸 알면은 빨리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이제 체질이 돼버렸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야. 체질이 된다는 걸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아멘한다 해서 바꿔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도전을 해야 돼. 뭔 도전? 영상을 보고 성경을 읽고 찬양생활하고.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폭삭 망해버렸어. 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선택을 이렇게 잘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화려한
위험 속에 그 무서운 것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니까? 나도 쫄딱 망해. 어려움 당해. 그 이스라엘 역사 뭐냐? 왕 한 명이 제대로 그냥 못 붙잡으니까 어떤 결과가 뭐냐? 왕도 비참해져 버렸어. 어느 정도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고 다닌 것을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뭔 희망이 생기겠어요? 희망이 간 생기죠. 역동적인 건 뭐냐면 드라마, 이 성경은 드라마틱해.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의 현실이고 렘넌트의 현실, 우리 개인의 현실,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어떤 이제 방법을 찾든지 해가지고. 첫째 뭐냐? 정체. 정체는 뭐예요? 멈춰버렸어. 멈췄어. 구수가 구수야. 조사원이 조사원이야. 왜?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성도들 주위에나 여러분 주위에는 대상자 많거든.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 하시거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거든. 정체가 되어있어. 정체. 이동만 하지 정체. 정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침체. 좀 쉽게 표현했죠? 성도들이 힘 다 빠져있어. 교회 모으면 이상 힘 빠져. 이것도 병이지. 아니, 예배 안에 들은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 힘 빠져버려.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냉랭해. 냉랭하단 말이야.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또 한날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왜?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 변화가 없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와버려 이제는. 해체. 해체란 말이 뭔 말이죠? 기관 자체가 없어져 버려.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없어요. 없어. 아이도 못 낳게 하지. 전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조금 시대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있냐면 앞으로 50년 이후에, 앞으로 20년 이후에 어른분들이 다 돌아가신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유럽교회. 유럽교회는요, 유럽교회. 유럽교회는 뭐 교회 짓는 이라고 막 100년 이상을 하잖아. 유럽교회가 어떻게 되냐? 술집으로 변하고. 겉모습은 바뀌면 안 되니까. 건축법상.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신전으로 바꿔주고 있어. 왜 그러냐면, 복음 정말로 다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해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 세우신 교회가 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진해 가면 주기철 목사님 세운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 노래방으로 바뀌었어요. 노래방. 이거 무서운 현실이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는데 몇십 년씩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돈 많은 사람이 인수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단들이 들어와. 왜? 이 상태니까 이단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단들이 들어와서 침투를 해. 침투. 이단의 침투. 그리고 선생님 완전히 그냥 응답 못 받게 만들어.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게. 파란색 여러분 말씀 확인하려고 그러셨어. 예배 시간 빨리 오세요. 보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는 뭐냐면
성경에는 원본에는 없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 않겠느냐? 그렇게 뭐죠? 거룩한 걸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들어오냐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받을 것들이 막 들어와. 멸망받을 것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 봅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온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줘야 되잖아요. 지도. 지도해줘야 돼. 지도하지 뭐라냐면 다른 포럼하지 마라. 응답받은 말씀, 응답받은 걸 포럼해라. 응답받은 거. 그래야지 본인한테도 좋고 상대방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 포럼을 살리는 포럼이거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런 역사 일어났어.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온 거야. 다 건들어버려. 다 건들어버려 그냥. 그 다음에 뭐요? 어그러진 말이 뭐요? 복음 아닌데, 그 복음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전달하는 거야. 복음인 것처럼. 때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내 말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어그러진 말, 삐뚤어진 말.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혼합 복음. 들어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 다섯 번째, 이상한 거 있죠. 관리도 힘든데 빠져나가봐. 우리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뭐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 집 앞에라도 가야죠. 하나 앞에 기도해야죠. 관심이 없으니까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다 떨쳐버려. 빠져나갔어. 디모데후서 1장 15절 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바울 내가 바울과 함께 하겠어요. 그래야 응? 버려버렸어. 그냥 버려버렸어. 세상에 좋아서 버려버렸어. 버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응?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는 영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내가 맡기는 영혼 포기 내가 옛날에 뭐 했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응? 그 영혼이 믿음 생활을 장성한 자로 자라서 직분을 받고 나에게 와서 고마워요. 그때 나를 붙잡아줘서 고마워. 그 제자로 소유자지 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빠져나가봐. 싹 빠져나가봐. 이게 현실이 현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고 봅시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길라데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했어. 여러분 세상이 더 재밌잖아. 여러분 헤드폰 게임이 더 재밌잖아. 응? 그걸 바꿔줘야 돼. 응? 바꿔줘야 되는 거야. 틀렸다가 가면 아니라 응? 그래도 말씀 읽도록 도와줘야 돼. 해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상태가. 같이 해줘야죠. 응? 그러니까 엉터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엉터리 사역. 직분 받으신 분들 뭐 사역 안 주고 받더라고. 사역도 못해. 불신자 갖다 놓으면 복음도 못 전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 다 만들어버렸어. 진짜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 말씀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어느 정도 신앙 스스로 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도와줘야 돼.
나는 이게 훈련 가잖아. 내가 항상 이제 내가 전도신학원 이라 가면 내가 집 앞에까지 꼭 데려다 줘. 어떤 사람 뭘로 습관들이.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믿고 보내지. 근처에서 떨궈대는 어? 집에 안 도착했어? 어? 이상하네? 그러면 뭐야? 데려갈 때는 데려가고 이? 얘를 불안해서 어떻게 보내? 여러분, 이렇게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 이렇게 물을 막 집어넣잖아. 띡띡띡띡띡. 독이 깨지면은 다 빠져나가고. 어떤 우리가 이런 새에 간단 말이야. 데렸다 데렸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 사태. 이걸 보고 하나마나 사입니다. 하나마나 사. 빠져나가 봐, 다 빠져나가. 이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중직자들 한명한 명이 진짜로 전초로 사역자가 돼야 돼. 진짜 도와줘야 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다. 당신 주위에 대상자 있다. 누가 했냐?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같이 기도. 대상자가 널려버렸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랄지, 학교랄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아, 선생님, 내 친구가 대상자였어요. 내 친구가 되게 대상자였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친구에게 뭐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보여주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다 빠져나가버려요. 세상이 좋아서. 대만은. 그리고 고등학교가 기회예요, 기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옛날에 성가대지고 내가 제일 아파도 뭔지 알아? 이거 하느라고 가는 애들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만두니까 홀가분하게 좋더라고. 왜? 아니, 만날 시간, 무슨 그 시간이라도, 이? 파독해줘야 되잖아. 빠져나간다니까요. 왜 아니란 거 있죠? 이? 보니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내가 지도했던 애들이 막 30대가 됐어. 내가 그때는 막 일부러라도 한 거예요. 왜? 막 축구도 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 지키려고. 이? 지키려고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세상에 한번 맞들이면 무서운 거예요.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는 더 무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내가 주보에 다 기록했는데 뭐 성경을 찾아요. 바울 그렇게 100% 복음을 전한 전도자도 다 버리고 갔다니. 세상이 그만큼 대단합니다. 마귀는 별거 아니야, 그죠? 복음으로 딱 세워지면 마귀는 별거 아니야. 응? 우리가 그러잖아. 그 영혼 생각나서 성경 구절 보내고, 짧은 기도문 보내고, 이게 렘넌트한테 1년 중에 한번 보아도 힘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하는 거야. 응? 그 이게 현실이라니까, 현실. 붙잡으라고 딴 것만 가는 거야, 딴 것만. 말씀 붙잡아니 화평이고 네 주에 대상자 있냐? 같이 기도하자. 그 영혼도 복음 받아야 되잖아. 근데 복음을 들으려면 흑암이 맞기 때문에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된다. 너랑 나랑 기도하자. 응? 그리고 진짜로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문 같은 거 짧은 거 딱 전달해 주는 거. 매일마다. 기도하신 분들은 벌써 이 감이 있거든, 감이 있는 거예요, 감이. 응? 말 한마디로 너무 힘이 그 사람을 위한 말을 주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도 엉뚱 막 내리 그냥 쓰러져 버려, 좁을 죽. 그렇다면, 냅놔들었지 그냥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어떤 사람 돼야 돼? 뒤집는 남자가 돼야 돼. 이걸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버린 건데,
뒤집어야 돼. 어떻게 뒤집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역동적이면 돼. 나중에 결론에 그만한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 나타나면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 어떤 역사? 불같은 역사.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바람같은 역사. 우리 중고등 예배 바람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선생님들이 미리 와야 돼. 미리 와서 기도하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배 시간 15분 됐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냥 미리 와야 돼. 미리 와서 하나 앞에 기도하고 영적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서로 소통해야 돼. 소통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또 적어놨죠? 사도행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말이 그들의 입술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요? 이게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렘넌트 살아나는 거야. 현실 안 줘야지.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살아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역사 일어나는 거야. 역동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는 게 그냥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야. 이번 5월도 마찬가지야. 재밌어야 돼. 하여튼 우리 선생님이 오는지가 너무 재밌다. 재밌다가 돼야 돼. 얘들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잖아. 하여튼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재밌어야 돼. 그냥 너무 재밌어야 돼. 같이 놀이기구 타고 막 그래야 돼. 막 못하는데 니나 타라 이러지 말고 못하는데 너 때문에 탄다 같이 타고 막 희덕거리고 너무 재밌어. 우리 선생님이 못한다는데 나 때문에 타고 너무 고맙다 막 그걸 내야 돼. 다 같이 이? 선생님이랑 가서 쫓아가서 빨고 핫도그도 먹고 난 원래 싫어라 그런 거.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드라마틱해야 돼. 드라마틱해야 돼. 역동적인 역사 일어나야 돼. 역동적인 역사.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뭐였냐? 그토록 찾던 그 중고등부. 그토록 찾던 그 선생님. 여러분 친구들이 봤을 때 내가 그토록 내가 제대로 된 친구 찾았는데 바로 그 친구가 너구나. 그 친구가 바로 너구나. 성령 충만 임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교회 찾고 싶었는데 그런 교회가 여기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자꾸 우리 렘넌트 봤을 때, 야, 너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사람이구나. 그토록 내가 찾았는데 너 보니까 틀리구나.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스가랴서 8장 20절 2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은 바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고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나도 갈게. 너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야.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데려가줘. 어쩌라고. 제발 좀 데려가주라.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계속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이방 사람 말이 다르서 이방 사람이요. 엘리트가 가지고 당신 머리가 하나님 살아서 살아시 보이고 나 좀 데려가주라. 아 부탁. 아 좀 부탁이야. 좀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그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토록 찾던 그 중보는 뭐 그토록 찾던 그 교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얼마나 뽑았죠? 응? 여기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임하면 돼. 성령이 역사 임하면 돼. 결론이에요, 결론. 응? 결론. 이제 우리 수연이가 일찍 간다고 해서 일찍 끝내야 돼. 우리가 역동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자녀. 역동적인 하나님 자녀. 힘이 넘친다, 야. 뭔 개도 여지가 넘친다. 성령 충만. 재밌어야 돼, 그냥 재밌어. 찬양은 또 시험에서 재밌어야 돼. 어려우면 간대. 요즘 성교대 얼마 있으면 성교대 찬양 너무 어려워,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려워서 부르겠어. 어려운 것도 필요한데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이제 예배 들어가잖아. 쉬운 거 해보라. 예수 이름으로 뭘 불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해. 예수님 찬양. 뭔 찬양들이 그리고 찬양만 부르다가 시험 들었어. 어려워서 못 부르겠다. 그러니까 역동적이야. 역동적. 그리고 두 번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일주일마다 월요일도 내가 살아있어야 돼. 월요일도 역동적인 이? 하루가 돼야 돼. 이? 세 번째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역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중고등부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막 이 어른 예배 때도 늦게 오면 그 자기 박탈 미리 와야 돼. 미리 와야 돼. 서울 서빙고 하면 경비하차 있거든. 옛날에 청가는 목사 디사이플스 때 차장들 많이 갔지. 우리 애들 데리고 많이 갔지. 또 오고 싶어. 은혜가 너무. 막 사람들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 옆에, 야, 멋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야. 그토록 찾던 교회가 여기구나. 응?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기도하고, 이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역동적인. 랩런트 역동적인 교사 선생님 돼야 돼. 역동적인. 응? 사람을 움직여야 돼. 응? 그런 역사 스바랴에서 말하는 거야. 그런 역사 보이면 나 좀 데려가. 야, 너 교회 다니다고 하는데 그라이도 교회 가려는데 나 좀 데려가라 그런단 말이야. 네 하는 거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뚝 떨어졌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도요. 그건 꼭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드라마틱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역동적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붙잡고? 스가랴서 말씀 붙잡고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 말씀 딱 붙잡아요. 거기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어. 여기 보면 뭐 나오잖아요. 이 여기 많은 백성과 강대국 나라 하지 말고
하는 백성,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와 우리 학교에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와 강대한 나라들이 거기다가 내 현장에 맞는 이름과 대상자 이름 집어넣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나의 말씀으로 딱 기도원으로 딱 붙잡아. 그럼 하나님 그대로 말씀 성취하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하여튼가 여러분 말씀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시고요. 우리 어른들이 지난주에 오전 메시지가 주 104에 나왔거든요. 이번 주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뭐 조회수 올려 그게 아니야. 뭘로 우리가 드라마를 재방송을 다시 봐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똑같은 거 또 보거든. 틱톡으로도 또 보고 유튜브로도 또 보고 또 보거든. 또 봐. 재밌잖아. 재밌어. 우리가 자꾸 확인하는 거야. 자꾸 확인해. 월요일 날도 확인해. 화요일 날도 확인하고 수요일 날도 확인하고 막 하고 확인하는 거야. 이해는 못했는데 재밌어. 뭔가 알 것 같아. 에이 모르겠다. 덮어보면 그 사람은 나이 먹어도 몰라. 자꾸 하다 보니까 이해를 안 갔어. 이해가 가. 조금씩 뭐 깨달음이 있어져.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번 주간도 따라잡시다.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자. 여기다 한 번만 더 따라서 역동적인 자기 이름 듣고 누구가 되자? 왜 여기는 안 해? 앞에는 한 번만 더요. 역동적인 누가 되자? 예, 김수연 유아람이가 되자. 예? 우리 저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 주원지도 역동적인 우리 김주원이가 되자.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역동적인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